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재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도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던 20대가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5명 가운데 완치자는 29명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가운데 9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 첫 재확진 사례입니다. 청주에 사는 25살 남성과 4살 남아로 각각 지난 3일과 지난달 20일 완쾌해 격리 해제됐습니다. 현재 둘 다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이들을 청주의료원에 격리 입원시키고 동선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도에서는 퇴원 환자 격리 해제자에 대하여 전수 진단 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주 흥덕보건소는 자가격리 법령을 무시한 21살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필리핀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4일 자택을 무단 이탈해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이 같은 무단 이탈 사실은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귀갓길 사진을 누군가 보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화 시행되기 전에 이탈이 돼 있기 때문에 벌금 300만 원 이하와 생활지원금이 제외됩니다. 충청북도는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